10만주의 비밀을 한번 봅시다 라고 해서 10만주의 비밀 우리가 알죠? 10만주의 비밀 외국인이 기관이 됐던 10만주에 대한 비밀 10만주는 들어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10만주 들어왔죠? 얘 들어왔네. 살짝 땡기겠네. 이게 주기적인 사이클 10만주 요게 땡그랑 하고 들어왔네요. 그죠? 괜찮아 보이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에이 빨리 팔고 나올 건데 뭐 걱정이야. 구덩이 무섭다고 장 못 담나? 수익 나오면 나오면 되는데 맞잖아요. 예. 이거를 장기적으로 털고 가기는 부러운 종목이야. 단기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딸랑딸랑 종목이잖아요. 장기적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수익 나오면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 SK증권 볼까요? 예. 여기도 무슨 자리였었어? 요 자리였거든요.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자 여기는 무슨 자리예요? 정초 정배열 초입 구간이었잖아. 이날 딱 추천했는데 이날 급등했잖아요. 정배열 초입. 근데 이 전날 이날 추천해 드렸을 때 뭐였냐면 그날 시장의 분위기가 뭐였었냐면 증권주가 강했어요. 그날 알죠? 예, 제가 증권주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오늘 증권주가 강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톱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되게 오늘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약하죠. 좀 무거운 자리예요. 그래도 4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오늘은 뭐 증권주 정도가 최근에 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보면 증권주 뭐 유한타증권 증권업이 증권 관련주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유한타증권 그 다음 KTB 투자증권 강한 종목이거든요.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증권주도 다 그래요. 삼성증권. 그래서 최근에 이 증권주 장세가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증권주를 오늘 잘 봐야겠다 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 가벼운 SK증권을 가져왔네요. 일단 SK증권을 바꿨고요. 뭐 기술적으로 보나 위쪽으로 열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 이쪽 라인을 넘어가면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자리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뭐 키움증권 그러니까 가격이 작은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쓱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주로 보자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알겠죠? 증권주가 뛸 수 있습니다. 그날 증권주가 분위기가 좋았거든. 되게 강했거든요. 예. 증권주가 되게 가니까 그 다음날 우리가 보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예. 이 증권주가 세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 쪽으로 가는 거야. 예. 오픈방 사칭 정말 많아요. 그리고 맞아. 이거 얘기해줘야 돼. 저는 카톡방 하지 않아요. 카톡방 그거 다 저 사칭한 것들인 거니까 여러분들 거기 저는 카톡방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카톡방에 사진이 걸려있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칭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돈 다 뺏겨요. 뭐 손해보신 분, 뭐 사기당하신 분 되게 많더라고. 거기다 뭐 돈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으니까 다 사칭방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알겠죠? 네. 자 이제 증권주가 막 그날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형 증권주로 가야 돼.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은 무거운 것보단 가벼운 게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추천을 해준 거야. 이 자리도 무슨 자리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얘기했던 거 봐요. 정초잖아. 그죠? 여기 봐봐요. 정초. 얘도 뭐였었어? 정배열 초입 구간이었잖아. 이격도를 벌리는 자리잖아요. 여기 봐봐요. 무슨 이런 거는 뭐를 봐야 된다? 또 똑같이 뭐야? 정초에 뭐야? 정초에 그날 증권주가 셌다. 그날 그 시장 주도주였고 주족 섹터 주도 섹터였고 그 다음에 정초였고 또 무슨 비밀? 이게 10만주의 비밀 똑같잖아. 그죠? 10만주의 비밀 또 들어왔잖아. 여기 봐봐요. 양쪽 다 들어왔지. 이거 봐봐요. 10만주의 비밀 10만주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봐봐. 그러니까 10만주의 비밀 우리가 매번 공부하잖아. 정초의 10만주의 비밀은 비빌 언덕이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건 기관이거든 정초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우리가 잡으면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만주의 비밀을 잘 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이걸 꼭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알겠죠? 정배열 초입의 10만주의 비밀. 10만주가 들어왔다. 외국인은 기관이고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살 때 이 밴드가 높잖아요. 봐봐. 이 가격을 보면 여기는 사더라도 손해를 볼 자리는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가격의 밴드 폭이 있어야 돼. 내가 얼마만큼 수익이 날 수 있는 위치인가를 딱 보여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급등하잖아 그 다음날. 알겠어요? 쉽죠? 이거 여러분 되게 쉬울 수 있어. 근데 몰라서 못하는 거야. 근데 가르쳐주면 금방 해.